오늘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참 힘든 시대를 살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정부 지침상 20명 안쪽에 우리 온라인 예배 준비 인력만 이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수 인력만 이곳에 있고 또 모든 성도님들은 집에서 우리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함께 분별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광복절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광복 75주년이 됐고요.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잊어야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교훈을 받고 속히 잊거나 아니면 기억의 저장고 속에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이건 절대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일어나는 폐륜적 사건들을 보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그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 저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큰 재난이나 인재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과거 일어났던 사건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 그 사건을 이미 망각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 즉 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됩니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들이 떠나온 땅, 애굽 땅을 기억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생각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곳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400여 년 전 야곱과 그 일가족 70명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때는요, 그때는 대우받으면서 갔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요셉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애굽은 비옥하고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며 좋은 손님으로 대접해서 목축하면서 고센 땅에서 걱정 없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망각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할 때에 그때 새 왕조가 들어섰고 새 왕이 들어와서 과거 역사를 다 무시하고 번성해가는 야곱 가족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거대한 국책 사업에 동원되어서 그들이 부리는 노예 역할을 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7장 34절에는요 스데반이 그때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를 보낼 때 이야기죠. 그들의 고통과 신음과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했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런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과거 어느 시점에 소망 없이 미래에 대한 어떤 분명한 비전 없이 확신 없이 세상 흐름 따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떤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때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우리 민족도 이 사건을 볼 때에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이 사건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적으로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 민족에도 애굽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에
악한 야심 때문에 침략전쟁 치를 때에 제일 첫 재물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그 제국주의적 악한 권세 가운데 제일 먼저 희생당했습니다. 당시 조상들이 이 땅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당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은 영적인 상태에 있었고 세상의 변화에 눈먼 채 살았습니다. 그때 일본은 무력으로 국권과 이 땅을 빼앗았고 우리의 고유의 문화를 짓밟았습니다. 심지어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온갖 일을 벌였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내선일치라는 허울 가운데서 전쟁의 총알바지로 위안부로 끌려갔고 동남아 중국 등에서 죽어갔습니다. 장년들은 일본에 끌려가서 군수업체에서 노예처럼 일했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때 한을 풀고자 헌법소원을 제출해서 그것이 통과되었는데 그걸 빌미로 일본은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가했던 바로 최근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당했던 그 해방 전의 일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면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일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 가해진 압박은 훨씬 컸지요. 군수 물자가 부족해져서 교회의 종탑의 종을 다 콩출해 갔습니다. 국가의식이 고양된다고 해서 모세오경, 해방을 다룬 모세오경을 성경에서 삭제시키고 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쓰는 비전에 대해서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고 모세오경과 계시록을 삭제당했습니다. 나중에는 구약성경 부교재로 삼고 사복음서만 읽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전에 일본 국기에 배례하게 했고 1943년 9월부터는요 주일 밤예배와 수요예배를 금지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신앙의 순결을 짓밟았고요. 그리고 민족 지도자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모조리 잡아가면서 1945년 8월 18일 날 처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해방되기 바로 며칠 후.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하여서 핵투하를 안 했으면 수많은 민족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급히 개입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해방의 선물을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모세는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을 기억해야 된다. 어릴 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과 힘이 있어 그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해방되고 이 땅 위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곧 그들에게 풍요한 땅 가나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풍요에 취해서 살기 전에 너희가 고생했던 그 땅, 종살이하던 그곳 애굽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고픔을 맛본 사람이 한덩이 빵에 감사할 줄 압니다.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감사할 줄 압니다.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이 평범한 일상에 만족할 줄 압니다. 아마 이 코로나를 통과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상,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철저히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그분의 은혜였죠. 기적이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애굽에서 거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내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요즘 유럽에 보면은요 하층민들, 남들 안 하는 일들을 누가 하냐면 저쪽 이슬람계 이민들이 그 노동력을 채우고 있어요. 그들로 인해서 테러와 사회 문제가 수없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자 그럽니까? 불가능합니다. 사회가 마비되거든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실업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래도 동남아나 이곳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유입되는데 그들을 다 내몰아야 된다, 가능합니까? 아, 그 노동자들이 없으면은요 우리나라 3D 산업이 돌아가지 않고요 나라의 근간이 흔들흔들해요. 보내기 어려워요. 애굽에서 온갖 사업을 감당하던 튼튼한 노동자 집단 200만의 사람들을 그 당시 보내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열 가지 재앙을 주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도, 우리나라의 해방도, 아니 작게 얘기해서 나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방 후에 살아간 곳이 유토피아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구원 받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나가면 광야를 겨우 통과하겠지만 이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광야를 통과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의식주 모든 면에서 불가능하고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여기 하고 있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넓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현장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아닙니다. 문제 해결 만사 형통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물이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불뱀과 전갈이 틈틈이 출몰하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이동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 땅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에 이 광야, 생명 위협받는 그 땅을 경험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절기로 만들어 지켰습니다. 자,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해방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 밤을 기억하는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잡고 쓴나물을 먹고 그날의 탈출 기억합니다. 또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집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나뭇가지를 엮어놓고 거기서 삽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곳을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방치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셨습니다. 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식주가 삶의 기본 요소인데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신발도 지켜주셔서 이 신발과 같은 생필품을 조달하려면 외부 사람들과 계속 접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을 지켜주셨어요. 광야에 가면은 그 샌들 같은 걸로 발이 편하게 신는데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고 떨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성지순례 갈 때 덥다고 해가지고요 샌들을 사갖고 랄랄룰루 갔는데 튼튼한 거였어요. 브랜드도 좋은 것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떨어져 갖고요 쓰리바 신고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을 지켜주셔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어요. 8장 16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 의식주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기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몸소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그 장소는요, 이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예비했냐면요, 방금 읽었죠?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지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다.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 시험을 통과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진 사람은 하늘의 복을 맛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복 주시기 전에 낮추십니다. 겸손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지난 장마철에 제가 쭉 관찰을 했어요. 교회 곳곳마다 새는 곳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물의 특징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역류하는 법이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서 고입니다. 아, 그런데 이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낮추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패션에 신경을 썼겠습니까? 탈출할 때 온 그대로 40년 그들이 축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말씀 따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먹으며 사는 훈련, 그렇게까지 낮아졌을 때 그들은 가나안을 차지할 만큼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었던 거죠. 광야는 위험하지만 은혜와 보호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그릇을 예비하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바닥을 드러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뭐 해보자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노력해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이는 건 무엇입니까? 알량한 내 자존심도 보이고요, 지키지 못한 내 가정도 보이고요, 아니 내 마음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허약한 나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다 놓고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추시며 시험하사 복 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 낮추시는구나, 바닥을 보이게 하시는구나,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은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니까 도망가자, 안 되니까 피하자, 안 되니까 딴 거 하자.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땅을 더 파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그때 일어서서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도요, 하나님이 낮추고 계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교만했다, 너희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 대신에 다른 것에 몰두하고 힘, 권력을 추종하고, 안 된다, 더 낮아져라, 더 수치를 체험해라.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에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이 통치는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낮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겸손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해방 후에 광야를 체험했잖아요. 우리 민족의 광야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해방 후에 곧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북이 분단됐어요. 전쟁 동안 수많은 파괴와 죽음과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좌우 이데올로기 경험 요즘 또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남북 분단됐습니다. 이산가족의 오랜 고통, 남북 대결의 긴장, 서로 싸우는 뭐 간첩이 침투되고 땅굴을 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남북 문제는 다른 한편 우리나라에 위험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긴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회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이 비극과 고통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북과의 대결에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위협 때문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변화될지 몰라요.
남쪽은 자원은 없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인력 개발에 힘쓰고 머리 써서 할 수 있는 일에 주력해서 IT 산업, 반도체 산업, 문화 사업에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닥친 환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낮추신 다음에 은혜를 채우시는 거죠. 분단과 전쟁 체험은 광야 같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대립도 계속되고 있고요, 주변의 강대국들과 그 악한 의도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시고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워가시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나안의 망각을 주의해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애굽의 고통, 현재 지나가고 있는 광야의 환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 있어요. 가나안의 망각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과거 일들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곧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게 되면 과거를 망각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본문 8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다. 내 손과 내 힘으로 이걸 이뤘다고 이야기할 거다.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추락의 시작인데 이 교만은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기억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에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주신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언약을 이루신 결과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이 거둔 재물과 부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난서 풍요해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은금이 풍부해질 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더 큰 비극의 원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생각해보면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보다 근심 걱정 없고 풍요하고 잘 될 때가 더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큰 걱정 근심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요, 미리 걱정하고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풍족해지면, 걱정이 없어지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고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망각의 질병이에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수해를 당하고 나서도요, 비가 안 오면 잊어버립니다.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기가 닥치면 어떡하지 그럽니다. 괜찮겠지 하다가 유례 없는 비가 오면 그때 또 당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광복절이 지났지만은요, 올해가 국치 110주년, 나라 뺏긴 것이 110년, 광복은 75년, 6.25는 70년, 그리고 그 비극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제시대가 끝났다고 하지만, 일제청산 이야기하지만 완전 청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극복 못한 영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남북분단 가운데 체제 경쟁하느라고 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좌우 이데올로기가 너무 각인돼 있어서요, 양극으로 치우칩니다. 원래 이데올로기라는 것은요, 좌우가 균형을 이루면 국가가 건강 발전을 해요. 안정적인 보수와 좀 진보적인 것이 함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보수는 극보수, 극우익이 돼가지고요, 극우는 거의 바리새주의와 율법주의와 비슷해집니다. 아니 그런데 양쪽 이쪽에서는요, 또 극좌로 치우칩니다. 용공주의자, 공산정권,
김일성, 김정일 추종 주체 사상까지 가는 양극을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중도에서는요 서로 간에 툭탁거리면서 함께 나가는 건데 양극으로 치우쳐서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극단에 있는 사람은요 중도에 있는 사람도 극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욕하고 다 보니까 이데올로기 대립이 심해요. 아직도 전쟁 이후에 청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아직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서로 옳다 그러다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해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힘이 세서 6.25 전쟁을 그나마 중지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해방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지 않습니까? 미국이 선적으로 개입을 했고요 소련의 영향이 커지기 전에 핵을 사용했고요 역사자료를 통해서 밝혀지는 중이죠. 6.25도 연합군이 그렇게 크게 참전하지 않았으면 이미 이 땅은 공산화됐습니다. 유엔 역사상 전무후무한 개입이 있었고요 그 안보리 회의에 소련이 거부했으면 못 오른 거예요. 근데 오던 차가 고장나 소련 대표가 오지 못해가지고요 연합군이 파병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속히 타락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의 교훈을 절실히 깨닫고 잊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지난 성지순례 때도 갔다 왔는데 웬만한 성지보다 그 장소가 훨씬 더 큰 울림이 있어요. 그러면 야드 바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기억하라 라는 히브리어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939년에 45년까지 독일에서 그들의 악행으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입구에 유명한 말이 있죠.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아라. 습관적인 기억상실증이 걸리지 않도록 처참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건너편에도 기념관을 세웠지요. 생물학자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제일 기억력이 없는 종류의 그 생물을 물고기라고 얘기해요. 물론 돌고래처럼 똘똘한 물고기도 있지만 물고기의 지능을 IQ로 하면 0.4 정도라고 해요. 기억력이 불과 한 3초 정도랍니다. 그래서 3초 전에 낚시 걸릴 뻔하고서 후닥닥 도망갔는데 3초 후에 또 그걸 건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걸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얘들은 잊었을 거야. 그런데 만약 물고기가 지능이 있어가지고요 바다에 낚시 기념관을 세우고 인간들이 자주 쓰는 찌의 종류별로 전시하고 이런 인조찌에 속지 말아라 3D로 막 전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낚시 좋아하시는 우리 조목사님은 낚시를 포기하셔야 될 겁니다. 왜 기억하려고 합니까?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잊어버리면 아픔의 역사가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늘 기억할 것일 겁니다. 이 나라의 역사 속에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며 순교의 피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땅은 없는 거예요. 마치 몇몇 정치인들이 내 정책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됐다 이야기하면 창피한 거예요. 물론 이전의 지도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 그 배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들의 구원도 인정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깊이 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곤 이렇게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늘 기억하며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풍요한 가난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의무 교육을 받고요 OECD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고요 우리나라 보통 사람의 생활 수준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전 세계 상위 5%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아픔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더 노력하게 만드셨어요. 바로 남북분단과 통일이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이 땅을 좀 더 풍요하게 해주실 것이고 더 큰 불을 몰아줄 겁니다. 왜냐하면 통일 이후에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까지 먹여 살리려면 이 땅이 더 풍요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면 이 땅이 큰 선물로 하나가 될 것이지만, 교만화해서 내가 했다, 내가 주역이다 하고 나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땅의 미래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시편 67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것을 분명히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닥친 모든 일을,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 지금 당장의 전염병의 상황들, 지금 교회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세계 권세자들을 임명하시고 또 그들을 내리치지도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룩한 기도의 세력이 일어나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 다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전염증 사태가 많이 모이는 곳이 클러스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있는 곳에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럴 때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 땅을 위해서도, 아니 온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깨닫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전 세계 지도자들을 보면 아,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됐구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전염병 사태에 대해서 처음 당해보는 상황 속에서 갈 바를 몰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었으면 아마 전 인류의 수많은 사람이 이미 죽어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작은 환난의 때 교훈을 배워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영성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기대로는 안 됩니다. 부유와 태만에 빠진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도탄에 빠진 북한과 악한 지도자를 위해 대적하는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자복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 열방의 감염으로 인해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영혼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곳곳마다 파송된 선교사들이 열심히 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하지 못한 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이 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새 일에 앞장서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